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정영 경기도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영 도의원입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근 1년 만에 의원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도의회가 수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수원으로 이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러 가는데 회기가 없을 때에는 저는 이제 지역구가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지역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 또 내가 지난 9대 때 경기도 의회에서 그 의회 상담소를 각 지역에다가 저희가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상담소를 통해서 도민들과 주민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양하게 저희가 좀 소통하고 있고 뭐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뭐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저희 지역 현안에 뭐 교외선 경전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 업무도 좀 봤고요. 또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민원도 저희가 접수받아서 이를 해결하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좀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바쁘게 보내셨네요. 네. 11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간의 뭐 운영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그 소회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1,400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고 또 광역의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56명의 도의원분들께서 각 지역을 대표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저를 포함한 156명이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아낌없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또 운영위원회고요. 또 의회에 나아갈 방향을 또 저희가 또 마련하고 또 제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의회에서 견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청의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또 때로는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협조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좀 크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동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상임위 구성이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그 양당 간의 협의와 균형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또 뭐 제 입장에서는 민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또 한 목소리 내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없이 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 제 11대인 것 같습니다. 네. 곧 행정사무감사 시기도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네네. 좀 할 일이 많으신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으세요? 의정 활동에 있어서 가장 뭐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1년을 넘겼고 또 지난 1년간 또 집행부가 어떻게 또 잘 했는지 저희가 감시와 그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처, 우리 그 경기도 의회 사무처가 직원들도 거의 한 500명이 입각하고요. 전국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집행부의 이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를 그 국회에, 그 여의도에 저희가, 경기도를 협조하기 위한 기관이 있어요. 중앙협력본부가 있어요. 네. 예, 그런 부서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그 요구를 했고요. 발의 요구를 했고요. 다가오는 11월 4일부터 이제 회기가 시작되면 행정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동현 지사가 들어서서 이제 2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네. 경기도 의회 운영연구회에서 자치 입법권 활성화 연구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저희 지방자치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 운영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북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교섭단체도 둘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정책지원관도 또 둘 수 있고, 또 인사청문회 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또 인사권이 독립됐잖아요. 그런데 네. 조직권은 아직 저희에게 안 넘어간 부분도 있고, 이어 여러한 지방의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좀 더 좀 아직까지 미흡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좀 개선하고자 좀 이렇게 좀 더 전문가분들에게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자치 입법권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뭐 법률이나 조례 제정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례는 경기도 의회에서 이제 더 저희가 조례로 지정하는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연구용 토론회라는데 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만드는 법률 밑에 있잖아요. 예, 조례라는 것이. 그런데 그 조례가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광역에서 또 조례를 또 잘 만들면 이것이 또 좀 더 발전해서 국회에서 또 법률에서도 또 제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란 그런 또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에서 뭐 드라마 만드셨어요? 네. 저희가 올해로 네 번째인데요. 네. 이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웹 드라마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뭐 유튜브 이런 네, 거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작품인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제목이 터치더라고요. 터치. 이제 터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네, 되게 감성적인데요. 네. 그게 이제 고민에게 닿다. 접촉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총 9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1편을 지금 방영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유튜브를 통해서 이 터치란 웹 드라마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런 거더라고요. 예, 보셨죠? 첫 편은 보셨죠? 의원님도? 네, 1편을 보니까 네. 이제 도의원을 역할하시는 배우님께서 이렇게 이제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제 인터뷰가 중에 뭐 이렇게 자기가 만든 조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손을 딱 대니까 그 순간 그게 이제 뭐 청소부에 관한 그 환경미화원 청소부에 관한 조례인가 봐요. 예. 그 우리 의회에 이제 또 환경미화원 그 계시잖아요. 그분 몸쪽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아 관련 조례 손을 대니까. 예. 영혼이 바뀌는 거네요. 영혼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환경미화원이 돼서 자기가 직접 이제 미화원으로서 체험하면서 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 정말 자기, 법처 자기 일처럼. 네네.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제 도민들, 그 몸속으로 자기가 이제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네, 다양한 네. 입장에 있는 도민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분 몸속으로 영원히 네, 들어가는 거군요. 예, 이쪽부터는 또 어느 분 몸속으로 들어갈지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예, 궁금함을 낳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도 실제로 현실에서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야 도민의 마음은 진심이 뭘까라고 궁금해서 진짜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알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저희가 그 주민들 만나봐야 되고요. 네. 저는 도의원들도 그래서 사실 이제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비극적인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맨날 뭐 의회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것은 뭐 현실에 닿는 조례를 저희가 정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또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 조례가 나오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용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이 드라마를 보시면 도민들도 그 경기도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도민들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이해하시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언론 보시면은 TV나 뉴스 보시면 항상 뭐 정치판에서 막 싸움만 하고 이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네. 사실 저도 정말 주위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 이 터치라는 웹드라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또 도의원에 대한 인식, 생각이 조금 바뀌셨으면 하는 좀 바람, 기대가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 웹드라마입니다. 터치, 판타지 장르니까 많은 네.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의원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역구 현안 좀 여쭤볼게요. 아, 지역구 현안 네. 맞죠. 의정부시니까 아무래도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된 게 핵심 현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지역구가 의정부다 보니까 네. 좀 더 그 관심 있고 애착이 가는 사안이고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공약으로 내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북부 지역의 어떤 숙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동연 지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셔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번에 저희 부대 때 이게 꼭 좀 이루어져서 다음 도지사를 뽑을 때는 네. 북부지사를 뽑는 그 지방선거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부 지역이 아무래도 접경 지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그 발전이 더디게 될 부분이 상당히 크고 제가 봤을 때 그 실질적으로 크고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와 좀 북부를 좀 분리해서 좀 특화할 필요가 있고 또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해서 그간의 발전을 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20초 남았습니다. 끝으로 아이고,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다음에 또 한번 그때 네. 찾아와 주세요. 아, 네, 그렇네요. 예, 지금 어제도 그 언론을 보니까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저희가 세수가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거쳤습니다. 이건 이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그 경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지도자들 또 대통령을 비롯한 도지사 또 국회의원 저희 같은 지방정치하는 의원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 지역에 있는 수많은 현안사업 저희 경기도에 놓여진 수많은 현안사업 내 임기 때 꼭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그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분들 잘 애청해 주시고 그 좀 더 나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의회 네. 김정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네. 의정부에서 네, 상황 가까우니까요. 다음에 꼭 한번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